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인이잖아요. 화장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래 촬영할 때 기초는 바르는데 오늘은 완전 무결점, 트러블 엄청 많잖아요. 촬영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고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 여자들이 화장은 변신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지금 앞에서 촬영 중이에요. 이곳이 오늘 제가 촬영할 곳입니다. 자,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헤어를 하게 된지로 한다. 상황에 따라서 올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영상이 괜찮죠? 네네. 짤끔하게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자다 일어난 듯한 느낌이니까. 자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네. 다들 이렇게 해서 헤어랑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으셔. 이게 박보검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 선하다가 실패했나 봅니다. 그냥 섹시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부드러움이 너무 지금 섹시하려고 해. 아 뭔가 그만 섹시하고. 뭔가 되게 뭐 이렇게 많이 굵으셨어요. 좀 이렇게 여기 상대로 이게 풀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한 약간 이렇게. 아 근데 지금 표정이 너무 야해. 표정이 되게 야하잖아. 할 때 막 표정이 너무 야해. 그냥 이게 아니고 그냥. 조심했어요.
한쪽 손 이렇게 주머니에다 걸쳐볼게요.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잘 담겼을지 모르겠어요. 촬영하는 동안 찍어주셨는데 한번 잘 담겼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오늘 촬영은 진짜 재밌게 잘 끝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지? 이게 촬영용 메이크업이라서 약간 좀 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평소에 이렇게 화장 안 하잖아요. 평소에 이러고 다닐 순 없겠죠? 너무 이게 진한 것 같아 이게. 오늘 제 촬영하는 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이런 일상 같은 거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브이로그 때 봐요. 안녕.